타임모 그게 유전되기가 쉽나요? 네, 사실 어느 정도 가족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뭐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자매 이런 직계 가족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경우는 약 20%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고요. 혹시나 부모님 모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경우는 거의 4배까지 이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랑 이 혈관성 치매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자,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로 나누는데 먼저 진행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알츠하이머는요, 서서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뇌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다 돼 있습니다.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굉장히 서서히 지속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언제부터 기억력이 나빠졌는지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정확히 딱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혹은 갑자기 나빠졌다가 잠잠하다가 또 나빠졌다가 잠잠하다가 이런 계단식의 악화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초기 증상 자 확인하세요. 알츠하이머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뇌혈관성 치매는 발음이 어눌해지고 사례가 자주 들린다. 알츠하이머병은 아주 초기부터 기억력 감퇴가 주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 막 여러 번 반복하시고 했던 얘기 또 물어보시고 혹은 날짜나 시간 관념이 굉장히 좀 흐릿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사실 뇌에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가에 따라서 사실 증상은 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아주 서서히 발음이 조금 어둔해지신다거나 혹은 사례가 자주 걸리거나 혹은 경미하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 자,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행동 특성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알츠하이머는 심한 감정 기복이 있고 도둑질, 의심 등 이상 행동을 하고 뇌혈관성 치매는 만사가 귀찮고 게으르고 말수가 줄고 대인 기피.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초기에는 이제 기억력 장애가 두드러지고요. 하지만 중기부터는 굉장히 성격 변화가 힘들어서 가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서 갑자기 화를 내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셔서 가족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렇게 도둑망상 혹은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이런 이상 망상 등이 주로 이제 가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요 아주 초기부터 이런 행동 변화나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전두엽 이 앞쪽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게을러지고요. 만사를 귀찮아하고 원래 굉장히 활동적이신데 말수도 줄고 결국은 대인기피증까지 와서 가족들 간에도 잘 말씀을 안 하게 됩니다.